아, 야, 형들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 환갑잔치 형들도 해야 돼. 아, 왜 그래요? 자, 순서대로 환갑잔치로 해야지. 반대편. 형, 자꾸 그 얘기 하지 마. 왜냐면 우리 전체 얼굴 침뱉기야. 왔어. 왔어. 야, 찌삼삼하게 울리네. 진우 형 못 본 사이에 낚시 좀 늘었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하늘형인데 내가 조용했잖아. 너 많이 조용, 너 진짜 조용했었어. 오, 사이 좋은데? 잘생겼다. 얘는 9시. 이건 너만 겨자냐? 아니, 틀리나 접어 빨리. 야, 우리 60 넘으면 네가 해줘야 돼. 다 60 넘어서 막 65세 막 이렇게 돼가지고 민물낚시 넷이 다니면 겁나 웃기겠다. 우리 엔딩 아니야. 형은 가고 난 진우 형 따라서. 어, 가. 나는 살짝 도전하고. 아, 그래도 나 그냥 진우 형이랑 움직일게. 뭐 하니까 계속 하고 싶지. 어, 재밌어. 예, 진짜 낚시 진짜. 그게 아니고, 야, 5천만에 찌마소만 봤잖아. 어, 출발, 출발. 갈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아, 조만간 또 봐. 어, 안녕. 안녕. 야. 야, 씨.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씨. 나, 나 왜 봉원학시는 이맘때 이렇게 오는 거야? 어? 난 봉원학시 꼭 이렇게 겨울에 오더라고. 아니, 꼭 바, 날씨가 좋다가 나만 오고 이러더라고. 나도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왜 날씨 속이 없어? 오호. 아, 야, 이거 바다지. 12대 핑겨? 11대? 둘, 넷, 다섯. 야, 낚싯대 봐봐. 야,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는 거 봐, 들고 있으면. 옆으로 서, 낚싯대가 앞으로 가고 이제 옆으로 서. 하, 좋았어. 이런 날은, 이런 날은 40대 이상으로 안 던져야 되는데, 원래. 뭐 20대서부터 뭐 20, 22, 뭐 24, 30, 36, 39, 44, 46, 50, 5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어. 근데 수심이 이 떼짱이 넘어가면 갑자기 확 깊어져가지고 지금은 이 바람에 지금 그렇지 지금은 이 바람에 지금 그렇지. 아, 나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들어가? 아, 수심이 한 번. 바람만 아니어도 지금 어떻게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 대편성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한번 넣어놓고 안 꺼낼 거야 진짜 이거. 아, 지금부터 캠이 아예 켜놓을까 봐. 자, 가자 이번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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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떨어뜨린 장소에서 바람 때문에 5cm 옆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이거 어때? 됐어.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안 섰다. 아, 나. 오늘 초저녁 낚시는 포기해야 되겠다. 자, 이거 두 번만에 넣을게. 바람 때문에 두 번만에. 두 번만에 못 넣으면. 다시 들어. 두 번만에 온데 이제 커피 내기다. 어? 너 두 번만에 넣고 나 두 번만에 넣고. 좋아. 어? 커피 내기. 커피 내기. 오케이. 커피 몇 잔이냐? 둘레였어. 여덟 잔이다야. 4, 8에 32. 35,000원이네. 바람, 바람, 바람. 바람. 아유. 하나. 한 번. 야이씨. 아, 둘. 됐어, 됐어. 좋아. 안 떨어뜨렸잖아, 안 떨어뜨렸잖아. 그래,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야, 야, 야. 아우.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야, 이거 뭐 내기고, 이거. 아우, 쳐 죽겠다, 진짜.
기다려 던져. 난 던졌잖아. 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이러다 내일 아침 넘질 것 같은데? 어이! 이 바람을 던지면 인정. 아, 형! 내일 아침에. 아니, 이거 너무 세잖아. 내일 동쩔 때 던질라 그래? 아, 이거 더불어! 아우, 추워. 어우, 더불잖아. 자. 됐어, 됐어. 지금이야. Right now. 아직 안 났다. 아, 형! 너도 그랬잖아. 안 났어. 알았어. 들어. 때짜에 걸렸잖아. 아니야, 섰잖아요. 왜 우겨? 아니요, 이거 쓴 거야. 여기 쓴 거라고 고안해요, 이 맹꽁아. 아, 나 얘, 씨. 참. 미쳐버렸네. 이거 쓴 거라고 그러고. 됐어, 썼어. 이거 쓴 거야. 어. 딱, 오케이. 무승부? 그래, 무승부. 하지만 커피는 살게. 내가 살게. 아시겠지만 지렁이 입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거든. 그 멈추는 시간이 거의 이제 침질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옥수수를 쓰고 있는데 이 옥수수는 정말 올라와서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낚시야. 이렇게 멈춰서 나올 확률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멈춘다고 때리는 것보다 정말 끝까지 기다렸다 때리는 게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에 입질이 오면 뭐 참을 만큼 참았다가 침질할 거야. 힘들겠지. 이 낚시 오랜만이라서 내가 정말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놀라우면 놀래가지고 벌떡. 와, 패션의 완성은 깔깔이구나. 오늘 날씨가 아주 청명하다. 지금 뭐 대편성한 건 마음에 들어. 근데 아무래도 이 앞에 짧은 칸대에서 입질을 받으려면 진짜 조용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떠드는 건 괜찮아.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은 별로 좋지 않아. 또 특히 가까이 짧은 데 있는 경우는 더. 난 지금 5, 5, 7, 9, 10이 일단은 제일 시선이 많이 가고 있어.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지 높이를 좀 일정하게 맞추고 싶은데 바닥이 지저분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좀 찌 높이가 일정하게 딱 맞아야지 좀 마음이 보고 있어도 편한데 약간 보고 있으면 불편해. 한 가지 다리 너무 밝아요 진짜. 지형이 아무것도 불을 안 켜고서도 다 보일 정도로 다리 굉장히 밝아. 찌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달을 보고 있네. 아, 근데 달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일단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나. 참 희한하다. 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아. 지금 이 밑에 고기가 없는 걸까? 아니 입질을 안 하는 걸까? 좀 다리 너무 밝아서 지금 다리 뜨면은 밝아서 고기가 안 나서 그러고 다리 안 뜨면 어둡다고 아쉽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하늘아, 어? 수달 간다, 수달. 세 마리 간다. 세 마리? 저희 씨 새끼들이 찍어 들고 난리 났다. 어, 저기 있네. 클릭 간다고 지금. 오지 마. 간다. 오, 진짜 온다. 세 마리. 오. 요.
어, 들어왔어. 내 포인트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여기로. 두 마리째. 세 마리째. 야, 그래도 하늘이 왔다고 인사 간다, 야, 글리. 내 껍질 건드렸어, 지금. 둘. 여기 있다,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다. 끝났네, 오늘 낚시. 애들 지나갈 때마다 개미가 빨간색으로 저기 저기 지나간다. 아니야, 어이야. 네 마리네. 네 마리야. 야, 인사하고 가냐? 어. 걔네 애들이 매너는 있네. 오늘 낚시 끝. 아, 좀 아까 설레임과 기다림이 완전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네. 내가 봤을 때 수달이 여기 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부어가 없어서? 형, 여기 밤샐 필요가 없어. 그래도 혹시나 잠깐 뭐 한 1시간 정도 졸았지만 거의 뭐 헬멘트가 없다. 씨. 어디 좀 긍정적으로 해볼까? 야, 물안개가 착 끼는 게 또 오랜만에 또 아주 기가 막히네. 어? 비록 꽝은 쳤지만 말이야. 어? 부글부글부글. 한 번도 입질 안 하니까 나중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커피 배달 왔어요. 커피! 커피 배달 왔어요. 어,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이제 고기 나올 시간 됐네. 저쪽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야? 열심히 안 해. 저녁 11시에 갔다가 아침 6시쯤 오더라고. 그러니까 아침 낚시가 된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비 오고 나서 아침 낚시밖에 안 된대. 아, 그래? 응. 낮에 1시까지도 된대. 아, 정말? 응. 그럼 괜히 밤을 꼴딱 샜어. 슬슬 졸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앉아있으면 안 돼. 어. 서 있어야 돼. 형, 이거 위가 뭐야, 이게? 아, 불회옥잠. 네 자리에는 불회옥잠 완전히 살아 있잖아. 여기는 다 죽었고. 약간 불회옥잠의 연꽃. 연. 아, 그치, 연. 내 떼짱. 딱 세 가지. 난 연이 좋던데. 내 연 낚시가 가장 힘들어. 연반 낚시가. 왜? 연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테크닉이 없는 사람은 연반 낚시가 좀 힘들어. 끌어내기가. 야, 빨리 가서 첫 개시를 네가 딱 해. 첫 개시 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 아, 이제 사부 그만 모실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졸려. 이게 완전 시간을 잘못 쓴 거야. 딱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정말 밤새는데 꼴딱 새고 이제 정작 이제 피딩 타임 되니까 졸린 거지. 요번에 케미를 바꿨어. 아. 그래서 치마춤을 조금 새로 다 해가지고 케미도 새로 싹 해왔거든. 그러니까 밤에 그 초록색에서 빨간색 탁 변하면서 쫙 올라오는 그게 보고 싶었던 거지. 정말 진짜 작은 소망, 아주 작은 바람 하나였는데 죽동지. 내 생각에는 뭐 지금 폭풍전이 아닐까? 지금 이제 오고 있어,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는 중. 이제 올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이제 올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네가 이제 내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이
슬슬 정말로 슬슬 아직도 슬슬 정말로 슬슬 슬슬 두두두 두두두 슬슬해. 야 이거 날씨가 추워져서야 되나? 씨. 포인트는 더할 나위 없어. 진짜 이 불의 옥잠에 연에 떼짱에 뭐 끝나네. 근데 고기가 없어. 이거 몇 시 타임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형 배고파? 안 배고파? 밥 먹고 충전하자. 저녁을 위해서. 야 끝낼 생각을 해. 끝낼 생각을. 안 끝났고. 어? 타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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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온다. 아 야 좀만 더. 7번. 아 긴데 짧은데. 긴데 밑으로 끌고 들어. 밑으로 살짝 한 마디 잠겼다가 세 마디 밀어 올렸어. 근데 그 다시 내려갔어.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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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오와 오와 나이스. 우와 우와 네, 네. 자 우리 역시 야 이거 생활의 달인이야 뭐야. 야 한번 들고 올 자. 아 아침에 한 마리 했다. 축하해. 난 아침에 한 마리 했어. 너 빨리 한 마리 하고 집에 가자. 왔어. 우와 우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우와 씨. 저쪽에다가 생자리다가 던져놨는데 한 마리 나온다. 우와 좋아. 빨리 와. 형 어땠어 어땠어? 저기다가 유무대를 던져놨잖아. 어. 야 다 올라가고 서 있어. 너보다가 딱 봤더니. 아. 예. 형. 사이즈 좋다. 이쁘다 붕어. 야야야야. 갔을 것 같지? 어, 있어. 있다고. 우와! 우와! 네, 네. 자, 우리 역시. 야, 이거 생활의 달인이야, 뭐야? 안 도망가는 거야, 붕어는. 안 도망가? 확 쑤서 막아. 어우, 야, 빨리 살려줘야 됐다. 피나지? 응. 빨리. 자, 가라. 야, 이거 붕어 밑에서 꺼내는 게 대박이네. 가라! 어, 저기, 이름, 낚시, 손이야. 그만 좀 줘. 알았어. 좋아서 그래야. 네. 새로운 낚시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미끼는 옥수수, 강냉이. 네, 강냉이 들어가 있고요. 뭐 대편성 어제 그대로 떼짱 안쪽 뭐 불의 옥잠과 연꽃 있는 곳에 짧은 데를 편성하고.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뭐야 이거? 불의 옥잠과 연꽃 있는 곳에 짧은 데를 편성하고.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뭐야 이거? 케미가 다 됐나 봐 이거. 어제 쓰던 케미가지고 케미가 사라져가지고 쳤더니 배터리가 다 됐나봐. 아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는 엄청 좋아. 이제 바람도 자고 아주 좋아 지금. 어제는 달이 뜨고 나서 환해가지고 뭐 입질이 없으니까 달 핑계를 좀 댔는데 지금 아직 달이 안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어. 해가 졌고 아직 달이 안 떴고 빨간색 들어왔고 아 5번 긴 거 아 진짜 더도 말고 진짜 오늘 밤에 딱 두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5번, 아니 6번. 뭐야 이거 붕어야? 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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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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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만에 붕어야? 야 이거 야 얼마 만에 붕어야 얘 꽤 이쁘게 생겼어 비는 봐봐 황금비늘이야 고맙다 진짜 와 입질이 깨끗하지 않아 지금 수온 때문인지 아 근데 붕어 진짜 부딪혔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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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응? 10번, 10번, 10번. 10번. 왔다, 왔다, 왔다. 와, 10번, 10번 제대로 넣었네. 우와 어디다 놔줘야 되냐 저쪽에다 놔줘야겠다 잠깐만 그냥 형 입질 와 응? 입질 온다고 잡았어? 한 마리 잡고 지금 한 마리 지금 이거 잡고 있는데 한 마리 끝까지 다 올라왔다 내려왔어 그거 뭐요? 붕어 얼마네? 얼추? 짧은 데서 왔지? 어. 하이. 아, 얘가 아깝다. 얘가 컸을 거야. 저기 컸어. 입질 올라온 게 다 올라왔다 내려왔을걸? 쟤는? 진우씨 갑자기 열심히 하네 한 마리 잡았다고 너 바로 사브에서 진우씨로 내려왔다 너 아싸 논다
저게 붕어 잉어들이 비늘에 충 있는 거를 떨어뜨려 내는 거야. 떠갖고 물에 팍 이래면서 몸에 있는 충 같은 균을 갖다 떨구는 거야, 저게. 어? 야밤이? 야밤이고 대낮이고래. 아, 몸은 근지러우면 그거... 안 긁어? 근데 그거 어디까지 형 생각 아니야? 아니 아니야. 붕어한테 물어봤어?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아니 아니 붕어한테 물어봤냐고. 확실한 거야. 아, 이거 한 마리 잡았더니 뭐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려고 오셨어요? 축하해주러 왔다고 축하해주러. 아유. 야, 내가 잡은 것보다 더 좋아. 그치. 아우, 정말로 내가 잡은 것보다 더 좋아. 그건 알지. 그래서 누가 소개시켜준다 가면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불편해. 그냥 이제 형도 잡으셔야죠. 아유, 걱정이지 마. 그럼 맨날 잡는 거 뭐. 나는 한 마리 잡으려고 이 바람에 이 사람아 짱대 두 대 덮였어. 아니야? 내 마음 알아 너? 알죠. 아유. 고기 욕심이 있구나. 그렇게 맨날 잡는데도 고기 욕심이 남아있구나. 아유.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렸다. 아, 나는 아까 입질할 때도 이렇게 뒤꿈치 들고 갔어. 이렇게 진짜 고양이처럼 이렇게 갔어. 찌 내려갈까봐? 어. 야, 이거 오늘 반낚시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상황이 좋다. 어제랑 완전 다르다. 12시까지 한 번은 올라오겠지. 찌가 올라와야 되는데 다리 올라오네. 와. 빼꼼하고 내밀었는데, 아, 진짜 무섭다, 저거. 무섭게 등장한다. 달달한 밤이네. 고기는 오늘 좀 노는데, 어제보다. 아, 그래도 여기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번 하잖아. 어제 그러다가 밤샜었나?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12시부터 3시까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입질이 거지 같았어. 밀 올리지 못하고 하나 가지고 자꾸 빨고. 아, 힘들어. 한 마디 정말 천천히 올라갔다 떨어져. 와. 아, 근데 어제하고는 좀
그래도 좋네, 어제보단 상황이. 어제는 아예 말뚝이었는데. 야, 1, 2, 3번이 차례대로 싹 빨간불로 바뀌면 얼마나 멋있을까. 기가 막히겠지. 어? 하나 들어왔다. 붕어요? 붕어! 잠깐만. 형! 얼척 나왔어! 이야, 축동지 붕어입니다. 아하, 짧은 칸대에서 나왔어. 아, 이쁘네. 좋다, 오늘 밤. 갑자기 뭔가 허전해.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1, 2, 3, 4번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휑 한 거야. 찌가 들어간 거 보고 쳤는데 이제 달려 있는 거지. 뭐 아쉽지, 올리는 거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수초에 박히기 전에 꺼냈습니다. 아, 이 아니 보름에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와, 32 되겠다. 32.3. 어, 32. 근데 붕어가 이쁘게 생겼어. 그니까. 아, 이게 우리 사부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사부한테 배운 거 아니야, 낚시를. 아휴, 이제 나 살 것 같아. 형이 살 것 같지? 응. 야, 붕어도 19년이네. 아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빨리 먹으려고 한 번에 많이 넣었더니 안 넘어가네. 좀 더 먹었지. 와, 맛있다. 그냥 다른 것도 맛있어. 내가 찍었으니까. 와. 찍어놨네. 어디? 입질 왔어? 오, 왔어. 어. 두 개. 야. 빨리 가자. 풀자. 아씨.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왔다! 오, 좋아! 오, 야,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아! 야, 두 명 갔어, 두 명. 형, 두 명! 좋아! 그렇지! 계속 살살. 아, 이게 또 밥 먹다가 또 한 마리 나오네. 그런 거지, 뭐. 그냥. 나 밥그릇 들고 왔어. 그런 거지. 오. 아니 뭐 밥 먹다가도 잡고 뭐. 쉬하다가도 잡고 그런 거지. 저 뭐 안 재봐도 한 31? 2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아, 지금 뭐 위에 딱 걸렸네. 입질을 너무 멋있게 했어. 입질이 그냥 쫙 밀어올렸어. 와, 형 초슬로우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 나 형이 칠까봐 조마조마해. 사실은 형 칠 것 같지? 2초만 늦게 왔었으면 내가 쳤어. 아.
3번. 사람 보낸다. 뭐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끈질겨. 붕어야. 와, 입질 왜 이러니? 와, 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야, 입질이 왜 이래? 빨리 놔주자. 이거 뭐 한 7치? 8치 되겠다. 야, 입질이 뭐 이래? 어쨌든. 아.
그럼. 여기 수관이 여기 걸렸어. 어. 수출제거기 있으면 돼. 야, 수출제거기. 수출제거기. 걸려있나, 여기? 빠졌나? 저 위에. 빠졌냐. 흔들어 줘. 에이, 줘. 가져. 끌고 가라고 줘. 여기 있다니까, 왜, 맨 위에? 자, 풀이 위에 있다고? 빠졌어. 달려있어? 좀 조금 달려있었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오. 오, 봤어? 역시 아부. 됐어. 오우, 좋아. 여기하고 하늘이하고 사대가 맞나봐. 나오자마자 그냥 낚아버리네. 아이씨. 덕분입니다. 이번에 못 꺼낼 뻔했는데 형 이 와서 또 못 꺼냈네. 야, 달려오는 거 맞지? 짱가. 어우 좋다. 얘 좋다. 얘 한 32? 아니 왜 찌질하게. 야야야. 아니 얘 붕어 입구라고. 얘 화나는 거 걸려. 어우 좋아. 아야 이기 좋은데 밤에 깜빡 떠나세요. 왜, 왜 내가 좋아하는 패션인 거지? 진짜 섹스로 맞춰야지. 이렇게 와. 아, 재밌네, 이거. 나 지금 한 시간, 우리 한 시간 졸았니? 네. 한 시간 졸고 나와서, 뭐야, 주간케미로 바꾸려다가, 요 앞은 폐기하고 뒤에는 주간케미로. 약간 애매해. 어, 애매해서 놔두자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갈아가지고 던졌거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찌가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땅 때렸지. 알았어. 물 먹고 싶대. 고마워. 어? 나 괜히 여태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놓으면 돼. 들어가. 충분히 있어. 좀 전에 이거 잡은 거 되게 웃겨. 찌 높이를 네. 찌 높이를 뭐 일정하게 지금 바닥이 고르지 못하니까 일정하게 못 맞추더라도 좀 비슷비슷하게 맞춰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거 넣고 계속 그냥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신경 그거 아 다시 갈까? 다시 던질까? 내려서 이걸 쳐다보는데 갑자기 쫙 거의 처음부터 못 봤어. 거의 끝에 중간 중간서부터 싹 올리더니 어 옆으로 딱 하는 거야. 내가 만약 일정에 맞춰놓고 있었으면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왔을지도 몰라. 네 이제 슬슬 오후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비 올 때 철수하는 것보다 비 오기 전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철수하기 전에 뭐 이번 낚시 너무 재밌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행은 수영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고기도 그렇고 정말 다 덕분이에요. 우리 형. 가세요 이하늘 씨. 아 예. 걷어요 이제. 네, 빠밤. 미련은 남지만 걷자고요. 미련이 남는다. 미련이 남아 불어. 낚시는 미련이다. 간다. 예시쇼! 예시쇼! 왔어! 벌써? 왔어! 어 진짜? 넘었어 와, 우와! 잡았다! 어쩐지 입질이 좀 있더라고! 달려오는데! 야! 와! 퇴근 퇴근 와